자, 일단은 자, 직렬팔기통. 차대하고 엔진 베이스는 밴딧 250 것 같습니다. GSF 250. 뭐다? 역시 스즈키다. 그렇다. 우회전, 좌회전, 유턴 돌리면은 엔진 다 끄슬릴 것 같은데요? 아, 이건 뭐냐면은 GSX R1100 아시죠? 왕핵시브. 이거를 빅뱅 엔진으로 뭐고, 기통별로 연소, 그러니까 그 폭발 행정을 빅뱅하고 똑같이 바꿨어요. 별거 없어. 잘라갖고 방향만 틀면 돼. 선반이 필요할 뿐이지. 소리는 MT-03 소리 많이 납니다. 알쓰리하고, 그죠? 구형, 99년식 R600이지 싶은데, 99년식 R600에다가 하야부사 엔진을 얹었는데, 그 하야부사 엔진마저도 보호업이 돼서 1340cc로 보호되는 엔진을 여기다 스왑을 했어요. 윤행 엔진입니다. 이게 R1100 엔진인지 아니면은 밴딧 1200 엔진인지는 알수 없는데, 이걸 직렬 6기통으로 만들었는데 1700cc에요. 왜? 누가? 그래? 그 카드나? 진짜로? 알았다. 이것도 저거 뭐고, 스즈키인데, 엔진 자체만 스즈키, 엔진하고 탱크는 스즈키인 것 같은데, 차체는 스즈키 이런 모델이 있었나, 올드 중에. 잘 모르겠습니다. 엔진 자체는 홈메이드고, 뭔가 짬뽕 차예요, 이거. 세상은 넓고, 장인들은 많다.